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사이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신 날입니다.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. 이분은 위대한 사상가였고 위대한 철학자였고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. 이분은 대통령 되시고 나서 국가를 이리저리 이끌고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 말 듣고 일하신 분이 아님. 어릴 때부터 바로 이 상무동 골짜기에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은 마음속에 위대한 철학과 운기를 가진 분이었어요. 이분의 목표는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과 이 민족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.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각종 거리나 정기 자서전을 보시면 한결같습니다. 나에게 꿈이 있다면 이 수천년 이어내려온 이 가난을 해결하고 이 민족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해서, 그러나 워낙 못 살고 어렵고 국가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선건설 후통일 이 철학으로 하신 겁니다. 이분은 사상가처럼 여러 사상가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한 게 아니 확고한 선건설 후 통일이라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고,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신 분입니다. 여러분, 그 첫째가 정말 저희들 어릴 때 한 동네 70%의 사람들은 하루 세끼 때거리가 없었어요. 아침에 만나면 아침 잠수 샜습니까? 점심에 만나면 점심 잠수 샜습니까? 저녁에 만나면 저녁 잠수도 인사하고 다녔죠? 그런 가난한 나라를 정말 18년 그 짧은 시간에 가난 다 해결했어요.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70%가 지금 당뇨병에 걸린대. 뿐만 아니라 이분의 주요 관심사는 안보였어요. 김영렴 비서실장 그분 자서전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경제건설에 치중하신 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분이 마음속에 진정한 고려의 70%는 어떻게 하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거니까 안보의 70%를 두었답니다.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총도 권총도 한 자로 만들지 못한 이 나라를, 소총은 물론이요 탱크와 비행기와 미사일까지 만들어놓고 가셨습니다. 여러분, 그리고 김일성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. 그뿐만 아닙니다. 이번은 우리 민족의 문화 융성을 누구보다도 깨우치고 소중히 하신 분입니다. 이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천 년 흩어져 있던 고적 유적지들이 다 6.1제 식민지에서 파헤쳐지고 6.25 전쟁에서 파헤쳐졌는데 이걸 다 복구하신 거예요. 여러분 강화도로 가보세요. 경주로 가보세요. 아산 해중산을 가보세요. 중국을 어디로 가봐도 이런의 손길이 다 미쳐서 하나하나 복원이 되었어요. 그 규모도 저는 가고 가히 놀래버렸어요. 60년대 그 가난한 시절을 어떻게 이리 웅장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. 전세금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사당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 당시 그 어려운 건데 저렇게 웅장하게 지은 겁니다.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오늘날 어떻게 폐마하고 있습니까? 그거야 북한 김일성이와 그 괴뢰 집단들은 철저하게 박근혜, 박정희라는 저 인간이 안 나왔으면 우리
통일했는데 저희가 때문에 못했다고 욕을 하고 패배하고 비난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. 그런데 왜 멀쩡하게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그분 흔적을 지우고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그 논리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되겠습니까? 있을 수 없어.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정말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더 그리워집니다.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기념관을 쭉 들고 나오니까 그게 방명록에 한 줄 썰어 달라고 그래. 한마디 남겨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어요. 생각할 것도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또 감사합니다. 그 네 글자를 써놓고 나왔어요. 여러분, 우리가 그래서 나왔지요? 그 따님이신 저 박근혜 대통령님도 아버님이 못한 바로 그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하시던 분입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저 북한 김정은이 저 패거리들과 이 국내 주사파들이 손잡고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똘똘 몰려서 몰아내고 지금도 저분이 나와 계시면은 온 국민들이 저분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기들이 설 땅이 없으니까 30년 이상 핵을 살려 가둬놨습니다. 오늘 우리 여기에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탄신 기념하러만 온 것이 아닙니다.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루려고 했던 자유통일의 꿈을 그분과 함께 이루는 길을 다짐하러 왔습니다, 여러분! 오늘 이 행사 끝나면 저 썩어 빠진 구미시청 저 시장실 앞에 가서 2부 규탄 집회를 할 겁니다.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이 와줘서 감사합니다.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인기자입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